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대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 함께 묵상하고 디도서는 은혜의 복음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는 바울사도의 그의 오랜 통역자였던 디도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레대의 교회들을 세우는 일을 완수하도록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바울의 은사는 남겨두고 떠나는 일입니다. 누가도 디도도 또 마가도 디모데도 남겨두고 떠나는 은사이고 바울의 두 번째 은사는 다시 부르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너는 어서 속히 오라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디도를 기다려 디도를 또 기다리고 조크 아니고 진짜입니다. 남겨두고 떠나고 다시 부르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면 꼭 옵니다. 감옥에 있어도 오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세 번째까지 했어요? 네? 못 따라갔죠. 남겨두고 다시 부르고 기다리고 예. 그 다음 네 번째 은사는 뭐예요? 예, 편지를 또 써서 들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은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당시에 선교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역자들과 유기적으로 전하는 방식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필요에 따라 하지만 굉장히 부지런하고 디테일하다는 거죠. 우리 토요일날 초청 전도 축제 때 우리 섬기는 스태프들, 사역자들이 굉장히 부지런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그 블록버스터 영상 제작의 대가 하면 누구예요? 이영규 집사님 막 음향을 다 사용하는 영규 집사님이 음향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영규 집사님의 우리 말 발음은 약간 그 미국 사람 한국말 하는 식 약간 그 억양이 남아 있죠. 우리 말 물론 잘 하는데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이 디테일 하라고 그러셔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잘했어. 디테일하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지런하게 손과 발로 아주 재기재기 움직이면서 디테일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이분들은 뭐 엄청난 큰 주제 어제 제가 정의와 사랑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아주 통합적인 큰 얘기는 잘 하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얘기할 뿐이고 그 다음에는 편지 쓰고 편지 보내고 받고 그 다음에 사람 보내고 사람 받고 기다리고 또 길을 가고 예 바람 불고 폭풍을 치면 예 기다리고 겨울이 심하면 과동하고 또 기다리고 예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사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도 있지만 사람을 의존하지 않았고 예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또 기다리고 보냈지만 인정에 의존하지 않았고 성령의 커뮤니케이션에 의존했고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것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복음의 원리를 따릅니다. 예,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조크하면서 여기가 뭐 디아스포라이고 그래서 외롭냐? 네. 저는 손가락 두 개만 있어도 하루 종일 잘 논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예, 외롭지 않다고. 어릴 때는 공 하나만 이렇게 튀기고 있어도 하루 종일 잘 놀았어요. 약간 심리 상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였는데 그렇습니다. 예,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예, 또 생각도 우리가 이 동원시켜야 될 판타지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뭐 외롭고 심심하고 뒤처져 있고 그 다음에 고립되어 있고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죠. 예, 캐스트웨이라는 그 옛날에 톰 행스 나온 영화 보면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무인도에 돼가지고 구조당할 때까지 수염 기르고 말벗이 없으니까 배구공에다가 흘러떠내려온 배구공에다가 이렇게 사람 얼굴 그려가지고 말을 걸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걸 보고 참 딱하다. 배구공 없어도 난 말 잘 걸고 다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디도와 바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얘기가 흘러왔는데 예, 이 디도서는 하나님의 교회 또 이를 예,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선을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예, 그의 근거는 예, 성령과 또 거듭남 근거하고 유대인의 율법에 근거하지 않아야 될 것 또 그로 인해서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 족보 그 신화에 근거하지 않아야 한다. 은혜의 복음 지금 살아있고 깨어있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은혜의 복음 위에 서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이 가짜, 짜가들의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에 뿌리를 든 신화와 족보에 근거해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언쟁을 즐긴다, 논쟁을 즐긴다 하는 것이죠. 교회가 논쟁에 빠져들면 이제 죽음입니다. 죽음이에요. 뭐가 진짜 은혜냐 아니냐 그런 거를 자꾸 그래서 말씀 사경회나 뭐 이런 걸 해도 자꾸 이렇게 논쟁적이 되는 것을 예. 여러분이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을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예. 저는 남의 설교를 잘 듣지 않습니다. 예. 이건 복음적인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명한 자들에게 자기가 한 일을 사사로이 제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바울보다 유명한 사람은 쐬버렸죠. 열두 사도가 시퍼렇게 순교 직전까지는 다 살아있었고 또 너도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라 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과의 친분을 앞세우지 않았고 그들과의 어떤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인용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제 조정민 목사님 같은 분은 뭐 IMBC 사장하다가 또 유명한 9시 뉴스 MBC 앵커였고 그래서 나이가 든 세대들은 그분을 기억하는 분이 많고 기억 못해도 경력이 있는 분이다.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 또 방송을 하신 분들은요 1초를 며칠을 쪼개서 쓰시던 분들이고 예, 뭐 2분 전에 정보 들어온 것, 뭐 어제부터 알고 있는 것처럼 천황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이 실종이어도 상의 탁 입고 나와서 뉴스를 또 잘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카메라 워크에 능하고, 그다음에
짜임새 있는 시간 안에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말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 유재현인가요? 예. 재미 변호사이고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 또 토크쇼라든지 방송을 많이 했던 그분이 계세요. 수년 전에 몬트리올에서 불어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그 섬길 때 그분이 이제 시간 강의를 맡아서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80이에요. 연세가 80인데 역시 마이크를 잡으니까 옛날 그게 탁 나옵니다. 그래서 40분인가 시간이 있었는데 앞에 누군가가 간증을 하느라고 시간을 다 잡아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40분 시간도 이게 짧은데 15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서 약간 그렇게 불평을 하시더니 딱 15분 만에 얘기하시고요. 그 대신에 저 같으면 그 시간 안에 하는 걸 참 어려워하는 편이죠. 이제 시골 사람이라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15분 만에 자기 한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방송인들이 그렇듯이 조크 하나 딱 하면서 사람들이 와 웃게 만들면서 끝나는. 그래서 내가 야 참 역시 대단하다, 좀 배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15분 하고 마지막에 조크하고. 근데 언어도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뭔가 생각 안 하고 시작한 듯한 느낌을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를 포함해서 목사님들은 그런 구체적인 언어의 스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하고 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서 언어가 시작할 적에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시작할 때 끝맺음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동사로 맺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하다가 말이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그래서 길을 잃는 경우가 많은데 문장이 잘 준비돼서 나온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두 명이에요. 첫 번째가 이동원 목사님이고요. 이동원 목사님은 말이 굉장히 간결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한 문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문장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듣기가 편한 거예요. 예상할 수 있는 문장이 나오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이렇게 나가면요 중간에 어디로 갈지 몰라요. 서로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몰라. 또 한 사람은 한옥 목사님인데 한옥 목사님도 그 진전을 이어받았어요. 뭐 미국에서 공부하긴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말을 잘합니다. 그래서 말이 매끄럽고 듣기가 편하고 쉬워요. 조정민 목사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제가 지금 얘기가 또 흘러흘러 왔는데 방송인 출신이라 언어가 수려하고 또 뒤늦게 신앙에 입문해서 또 이제 사역자가 되고 목사님이 됐고요. 그래서 몇 년 사역을 못하고 지금도 아마 70은 넘기신 것 같은데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죠. 뭐 교인들과 한국 교회 요청이 있고 또 본인이 하실 수 있으니까 70이 넘어서도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잘 안 듣기 때문에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에게 자꾸 이렇게 친절하게 링크를 걸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시간도 없고 잘 보지 않는데 제가 전에는 한번 이렇게 조정민 목사님 베이직 교회 하는 걸 봤는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뭐 집회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좀 보니까 화가 나 있는, 직접 화를 냈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 어투가 약간 화가 나 있는, 그러니까 대중 설교자로서 약간 유명해진 분들의 상당히 공통적인 특징이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그런 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나무래는 듯한 어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 일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왜 이 모양인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자칫하면은 논쟁적이 되기 쉽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오래 믿은 사람들, 또 교회 다니면서 약간의 뭔가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논쟁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뭐 사이다, 마치 무슨 정치 논쟁처럼 뭔가 핵사이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사실은 우리가 그런 쪽에 굉장히 잘 쉽게 빠져들 요소가 있고,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늘 뜨겁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에 더 깊이 심취해야 하고요. 또 그리고 양육과 변화에 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유하고 또 사랑에 충만해서 순방향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에, 그 비밀을 논쟁적이지 않고 사랑으로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죠. 또 그러한 사모함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열매는 없이 논쟁적이 되고, 그리고 뭔가가 이렇게 약간 날이 서 있는, 이거는 바람직하잖아요. 저는 한국교회에 좀 유명세를 얻고 있는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와 일반 그리스도인 일반을 대상으로 설교하지 말 것을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신약성경에 이 사도들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논쟁적이고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지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리고 순방향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같은 경우는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그리스도인들의 미성숙과 여러 가지 분쟁적인 문제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빛나는 별과 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옛날에 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든지 12장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의 지혜와 십자가 지혜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건 이제 후서로 가지만 그 빛나는 말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연구를 안 해보고, 이제 어릴 때 고린도서는 제일 멋진, 고린도 교회는 제일 멋진 교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읽어보면서 또 강해를 듣고 하다 보니까, 아, 고린도 교회가 아주 목마른 문제투성이었구나. 또 그렇게 강해를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어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문제들의 어떤 본보기가 되는 그런 슈퍼마켓과 같은, 아, 그런 거였어요? 고린도서에서 왜 이렇게 근데 좋은 말씀이 맞지? 제가 그게 잘 정리가 안 되다가, 전에 아마 제가 이제 복음에 심취하게 되면서, 예, 그 바울 사도와 복음의 사람들이 거쳐간 교회들과 상황들,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상황에 매이지 않고 그 사람들에게 치이지 않고, 예, 그 문제점 속에 논쟁적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분하고 뭔가가 화가 난 듯한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빛난 영광을 그 안에서 더욱더 말하게 되었는가, 그 비밀이 뭘까, 거기에 많이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하, 그렇구나, 어떤 불연속선이 있는 거구나. 바람이 불어도 꽃은 피듯이, 아니 바람이 불기 때문에 꽃의 의욕이 더 강해지듯이 말이죠. 우리의 상황과 반비례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크구나.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우리는 컨템퍼러리 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시대에 한 순간에 땅을 딛고 하늘을 이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컨템퍼러리한 것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과 잇대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말씀들은 그러한 말씀들이고, 그래서 그레대 교회들을 세우는 일에 구체적으로 멘토링하면서, 그러면서도 보편적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8월 1일에서 4일 청소년 아카데미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요. 초청 예배를 지나고 이제 그 준비에 몰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번에 가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반찬을 어떻게 잘 구비를 해야 할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핵심적인 그들을 가르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들의 눈을 바로 띄워주고 그들의 가슴 속에 복음 진리를 어떻게 잊혀지지 않게 잘 심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그 소원을 맞췄으니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이 있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어서 시작부터 좀 지친 기색도 있어서 지친 분들은 교대해 주고요. 그래서 400m 계주는요, 갈수록 더 잘 뛰는 사람들이 뒤에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아이들과 감각을 잘 맞출 수 있는, 저희는 도구이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잘 세우고, 또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또 좋은 분들이 잘 섭외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 정체성, 또 복음적인 정체성 문제, 한국에서 또 김지연 교수라는 분이 제일 잘 말씀을 전한다,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섭외했더니 기꺼이, 8월 1일이 월요일인데요, 주일날, 또 주일날에도 강의가 은혜교회에서 있는데 거기 갔다가 그렇게 오겠다고, 저희가 강사들이 사례비 없이 우리는 섬기고 그 대신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항공편이나 숙식이나 모든 면은 다 책임져 드린다 그랬더니, 기꺼이 가서 섬기고 관광 같은 거 하지 않고 강의에 집중하고 자기가 올 때는 남편이 동행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남편 항공료는 어디 재단에 신청해서 그렇게 자기가 감당하도록 하고 사례비 없이 그렇게 불러주시면 강의에 집중하면서 잘 섬기겠다고. 벌써 뭔가 깔끔합니다. 그죠? 깔끔해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한 방에 딱 분명하게 떨어져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오늘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받은 소식이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국에 있는 강문규 통신원이 연결을 시켜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고요. 또 제가 연예인 동원하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반찬을 한번 놓아볼까 했더니, 지금 일시적으로 한국가 있는 전혜림 특파원이 또 녹슬은 옛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해보겠다 그러고, 또 마인즈에서 지금 뛰고 있는 우리 믿음 좋은 국가대표 축구선수도 있다고 그래서 지금 거기도 시간이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섭외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젊은 강사들 이렇게 섭외를 해서 제가 이제 강의 계획과 이게 짜여지면
다른 것은 지난 토요일에도 우리 또 음악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많이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이벤트와 복음사역 이벤트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그동안에 만만치 않아서요, 짧은 시간 안에도 굉장히 강렬하게 이번에 오신 분들도 모두 다 만족하고 또 은혜받고 그리고 가신 줄로 믿어요. 100명이 딱 오셨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등록하신 분도 한 10분의 1은 되지 않냐. 근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도 저희가 잘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말씀도 보내드리고 뭔가 관심을, 주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의식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어제 그 어느 집사님이 전도하신 분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등록을 하셨어요. 뭐 돌아갈 거 없이 이성영 집사님 직장 동료인데, 원수를 초대하라는 그런 믿음으로 동료에게 권면을 해가지고 초대를 했는데, 예, 온 것도 정말 뜻밖이었는데, 그런데 주일 예배에도 나오고 등록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등록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인사를 하러 들어갔거든요, 세거적실에. 그랬더니 그분이, 아, 어디 사세요? 그랬더니 뭐라 하면서, 아, 이 사람이 같은 직장인데 얼마나 집요하게 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아, 내가 직장을 때려치든지 해야지 뭐 그러고, 그러면서 등록을 막 쓰고 있더라고요. 약간 좀 그렇다. 그런데 그 이성립 쌤이 간증을 써서 올렸어요, 목상 나눔에. 그분이 어떻게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지, 주일 아침에 달리기를 하면서 운동을 하는 것은 몸에 좋은데 교회 나가는 건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대요. 이분은 군대에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교회 몇 번 갔던 것 외에는 교회를 전혀 다닌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무신론자라고. 근데 집에 달리기를 하고 오니까 9시 반이 좀 넘어서 이제 아침을 먹는데, 그때 토요일 날 이웃 초청 예배에서 받았던 선물 뒤에 적혀있던 글귀가 눈에 딱 들어왔대요. 우리 다시 기쁘게 만나요. 이걸 누가 썼어요? 칭찬해 줄게, 손 들어보세요. 주마 목사님 아닌 것 같으네. 네. 자전거를 타고 와야 해서, 왜 자전거를 타고 와야 했는지 모르겠네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애쉬본 산다고 모르겠어요. 2부 예배 시간에 맞출 수 없었지만 그 글귀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서 발걸음을 재촉해서 교회에 왔고, 뒤에 조용히 앉았다가 가려고 했는데 새가족 환영팀의 안내에 따라 앞쪽으로 자리 안내를 받았고, 그분이 앉은 자리에 2층에 앉아있던 제가 그분을 발견하고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과 인사하고 가자고 했고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땀 한 땀 우리가 쓰임 받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제가 뒤통수에라도 인사를 하고, 네,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기 생각인가 빠져가지고 그냥 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벽 보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등도 두드리고, 네, 그리고 말도 걸고 웃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세계가 갑자기 다른 세계가 되는 거죠. 네. 우리는 한순간도 허투히 멍때리면서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쓰임받고 살고 또 그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예. 그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전도자들을 축복합니다. 예.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유대인들의 율법에 뿌리를 둔 신화, 뭐 논쟁적이 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은 뒤로는 속이는 자들, 돈을 사랑하는 자들, 또 금욕주의의 모양을 가지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예, 그런 이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말아라,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사람들, 예,
또 그들과 맞서서 논쟁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도 피해야 될 일입니다. 예.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달려야 하고요. 예. 막혀있는 길도 넘어서서 가야 하는 거죠. 성령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능력과 나타남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앞서 달리는 거예요. 가다가 피곤한 사람도 있고 뭐 지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앞선 주자들은 앞에서 달려야 예, 선두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경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고 우리는 앞서 달리는 사람들이고요. 예, 그리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돌보고 뭐 예, 올드 멤버들의 상황도 돌보고 또 처음 믿은 사람들의 상황도 돌보지만 중요한 것은 앞서 달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 경주 자체가 마라톤 자체가 성립이 돼요. 그죠? 네. 뒤에서 선글라스 끼고 뭐 나이키 신발 신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참여와 출발선 부근에서 모든 걸 걸고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선수들은 스타일도 상관없어요. 벌써 마음은 마지막 스파트에 가 있는 거예요. 38km, 39km 지점의 스파트에 마음이 가 있어서 그 사람들은 벌써 저만쯤 치닫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갑니다. 앞서가요. 그래서 이웃 초청 예배 끝나고 이제는 청소년 아카데미. 제일 아쉬운 것은 단기 선교 이번에 16개, 17개, 18개. 마음 같아서는 제가 세 번 연속 가고 싶습니다. 16개 데리고 갔다 오고 17개 데리고 갔다 오고 18개 갔다 데리고. 하고 싶은데 올해는 글쎄요 제가 좀 자신이 없어요. 뭐 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뭐 아직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나이가 들어서 신중해졌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어디서 퍼질러 앉아서 놀 않을 거고요. 하나님 앞에 가을 햇볕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이고 복음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에서 누울 자리 보고 발뻗을 자리 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얼마나 그 대신에 멋진 일인지 모르겠어요. 은사가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주의 제단에 남김없이 흘려보내서 쓰임받게 하는 것. 녹슬어 가는 것은 없다. 우리에게 녹슬어 가게 하는 것은 없다. 은사는 개발하고 반짝반짝 예. 연장과 도구는 반짝반짝 나리석에 갈아놓고 닦아놓아서 기름을 치고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예. 거기서 자꾸 삐죽삐죽거리면 설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을 배려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배려할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순종적으로 쓰임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 세울 것입니다. 예. 그런 일에 얼굴이 안 나타나도 좋아요. 손가락 끝만 나타나도 좋습니다. 주님의 일에 디테일하게 쓰임받음으로 헛된 신화와 족보에 착념하고 논쟁적이고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일을 즐기는 그들과 우리는 멍에를 같이 메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나갈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당부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 사역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디아스포라 큐베세이의 그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는 디셀도르프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죠. 저기 양보람 저를 비롯해서 또 누가 있어요? 혼자예요? 여러도 있죠. 박민 집사님은 뭐 원조 거기 출신이고 원조 권사님은 거기 출신이라고요? 여기라고 한 거죠. 네, 손가락으로 가르치겠어. 예, 어쨌든. 근데 왜 굉장히 많은 것 같죠? 또 있어요? 부인도 잘 몰라요. 예, 어쨌든. 그래서 남의 교회 같지 않았고요. 네, 보통 이제 그 목회자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뭐 아주 작은 공동체는 목사님도 들어오는데 뭐 디셀도르프 교회가 그렇게 작진 않잖아요. 독일에 있는 교회 중에서 아마 교회의 모습으로 지은 최초 교회일 거요, 그죠? 네. 박미 집사님, 네. 서천하신 아버님 네. 또 그런 그게 서려 있는 교회인데 네.
담임 목사님들 들어와서 제가 그 장례 예배 때 장례 예배 설교인데도 그 목사님 설교가 지금도 인상이 남아요. 네, 그래서 슬프죠. 이렇게 얘기했던 어떠가 생각나요? 네, 굉장히 네, 선한 인상의 목사님이었는데 반갑고 참 좋았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동역자 되고 또 같이 일하고 또 성도들을 이렇게 흘러오고 흘려보내고 공유한다는 게 굉장히 뭔가 마음의 뭉클함이 항상 있는 그런 거죠. 우리는 뭐를 독점하는 거 아니죠. 우리 안에다 가둬놓고 우리끼리 잔치하는 거 그런 거 절대로 안 할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친교 행사도 크게 하는 거는 별로예요.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새가족 환영도요. 우리끼리 하기 위한 거 목적 아니에요. 열심히 할 거예요. 새가족 팀 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들을 다시 세워서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할 거예요. 뭐 우리끼리 뭐 예산이 남아서 밥 잘 먹이고 그 다음에 뭐 선물 주고 또 선물 주고 해가지고 점자하는 왔다 가는 성도들로 만들 생각 추호도 없어요. 추호도 없어요. 예, 그러다가 시들어버린 한국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시들어버린 유럽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병을 세울 거예요. 예, 무조건 교회 와서 예, 헌금 좀 내놓으면 축복해주는 예, 그런 제사장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300기업을 세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별적으로 축복하시고 세우리라고 믿어요. 예,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이에 대한 비전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세요. 직장 다니면서 이것저것 현찮으면요 하나님 앞에 딜을 하십시오. 예, 메이고 이거 뭐 이래가지고 언제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이템을 주시고 그리고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배짱 있는 성도들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날이 급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달려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5월, 6월 예, 제가 5월, 6월의 영성이 뭐냐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앞에서 이끌고 가는 야전군 장수들에게 목적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7월, 8월의 영성의 목적이 뭐냐? 뭐 휴직이? 뭐 수능 방학이고요. 뭐 다 어디 가고 모이지도 않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말씀이 있었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휴가도 가고 휴식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날이 무뎌지면 예, 버림받는 것 외에는 쓸모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깨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간증들을 계속 써나가서 예, 우리는 잠들지 않는 주의 교회 우리가 무너지면 도대체 누가 합니까? 유럽에서 누가 할 거예요? 누가요? 예? 이렇게 양육되고 시퍼렇게 하나님 앞에 간증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자고 있으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예. 누가가? 설마? 예. 그럴 수 없는 줄을 믿고 여러분 서로 격려하여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입었는 죄들 기쁘게 감당해서 예. 뭐 강사 교습하고 하면서도 느낀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려고 생각을 뭐 얼마나 하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시작도 안 하고 발동도 안 걸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래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예 그러한 주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